순천시각장애인협회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볼링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경화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시각장애인협회가 2022 전남장애인생활체육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볼링교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공모사업 선정으로 순천시각장애인협회는 오는 11월까지 순천시 장애인 생활체육 시각장애인 볼링교실이란 사업명으로 볼링교실을 운영합니다. 순천시 시각장애인 볼링교실은 전맹 6명과 약시 7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맹은 이동식 가이드레일을 한 손으로 잡고 이동하면서 다른 손으로 공을 굴리면 봉사자가 남은 핀과 공의 흐름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약시는 비장애인 볼링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렇게 볼링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순천시각장애인협회는 매주 금요일 순천시 가곡동에 위치한 볼링장에서 볼링 교실을 진행하며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순천시각장애인협회는 제주 3답에 전국 시각장애인 볼링 대회를 비롯해 수차례 전국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선수를 배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TV 뉴스 문경화입니다.